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테리 레츠 아빠입니다. 때는 2015년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 A씨는 다니고 있던 헬스장에서 20대 남성 B씨를 알고 지내게 되는데요. 사건은 이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관종기가 있었던 B씨, 평소에도 그는 월세로 지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자신의 운동 후 사진을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관종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B씨, 금사빠의 기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다 라는 줄임말인데, 하지만 상대는 유부녀였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피트니스 센터에서 회원과 회원의 관계였을 뿐 피해자 A씨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남편의 아이들까지 있는 A씨가 20대 남성인 B씨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비극은 2015년 6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어느 과일 가게로 향하는 두 남녀.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남성은 여성에게 치근덕대는 느낌을 심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바로 피해자 A씨라는 것이죠. 과일 가게 주인에게 누군가 귀찮게 따라온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A씨. 과일 가게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친한 척 좀 해달라 해서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시라 했습니다. A씨가 과일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뒤따라 들어온 한 남자. 이미 A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방에 칼을 숨겨서 가지고 온 남자는 A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데,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간 A씨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사망한 A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가해자 B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지금은 형무소에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불과 7년 전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으며, 과도한 관심과 애정이 비극으로 먼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경찰들의 태도인데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면 즉각 출동을 해야 되는데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현장과 파출소까지의 거리는 약 2-3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오는 길이 밀리는 길도 아니며 사이렌을 켜고 긴급으로 출동을 하면 약 1분에서 2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과 상황 종료 후에 도착하는 경찰들의 안일한 대처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본 영상은 당시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빈과 함께 안타까운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하며 불철주야 일하시는 성실한 경찰분들을 응원하지만 늑장 대응과 안일한 행동으로 피해를 호출시키는 짜버리들은 하루빨리 퇴출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 엄마를 잃은 아이들까지 남아있는 분들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츠아빠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